접촉 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1월 1일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함포들은 포에 덮개를 씌웠지만 북한의 해안포는 열려 있었죠. 바로 이처럼 망국적 군사합의를 맺은 문재인이기에 5,021명의 애국 국민이 여적죄로 고발에 동참한 것이죠. 검찰이 당장 조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투쟁 목표를 분명히 하고 마침내 문재인 퇴진의 실현을 가져오는 기적의 선봉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위기에 서게 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문재인의 여적죄 행위 그리고 김정은의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행위를 직시하고 똑바로 말하지 못하는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 학계 다수의 사람들이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들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제대로 내화하지 못한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적 공세적 대북관이 문제라느니 김정은이 변화할 기회를 주기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국방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할 때 우리 애국 국민들이 한편으론 두렵고 암담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의 초강대국 미국의 역사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자유세계의 리더를 자부하는 미국도 건국 후 70년이 지나도록까지 대규모의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70년이 지나서도 확산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만일 1850년대 미국이 노예제를 확산하고 유지되었다면 오늘날 세계의 리더 미국은 없고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미국 헌법의 가치와 정신에 충실한 대중운동이 출현했고 전국 각지에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태극기 운동의 실체이며 가장 비슷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 운동의 힘으로 미국 정치권이 재편되었고 현재의 미국 공화당은 그 와중에 탄생한 것입니다. 링컨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연이어 배출되면서 공화당 주도하에 20세기를 주도할 강국 미국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위기 양상은 건국 후 70년이 지나 노예제도 문제를 두고 거대한 남과 북의 균열을 가졌던 미국과 유사합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치러야 했지만 우린 이미 6.25를 치렀습니다. 6.25를 잊지 않고 정신무장을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한 김정은 노예체제의 해방을 반드시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대륙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기념비적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태극기를 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대사건의 주역이며 주인공입니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김정은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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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의 나라 바친
문재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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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